안내원?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안내, 안내야, 안내, 그냥. 안내원이 아니고 안내야, 안내.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나한테 홍차라도 차, 타주게? Hey, you over there. 사기꾼. Hey, you over there. 홍차의 병. Hey, you over there. 근데 진짜 와이도는 어딨어요? 와이도라는 hey, 친구를 못 찾겠는데?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내가 over 원하는 there. 애들이 안 나오네, 근데 생각보다.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고문. Hey, you over there. 고문이 듣기라는 얘기야? Hey, you over there. 괜찮다.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네, 여기는 어 hey, 마을 주민들이 구린 것 같네. 바보도 있네.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아, 노예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꼼수 같은 걸 써가지고 스탯을 다 20씩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오버를 당해야 돼요, 한번. 네. 게임오버 당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오니까 애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게임오버 당하니까 NPC들 다 죽어 있어. 사라졌어요. Enjoy your stay. 다른 마을로 가자. 뭐야, 왜 다른 날에 와달래 계속? 장난치냐? Hello, come on in. 하루 더 자. Enjoy your stay. 네, 스탯은 다 올렸어요. 전 스탯이 20씩 올라가요, 20씩. 네. 꼼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Hey you. 그래, you 노예들 지금 다시 찾고 있어요. 노예들. 노예들 어딨냐? Hey you. 신디로. Hey you. 은행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은 내가 누구 썼었지? You over there. Hey you. Hey, you. 마을에 남자들이 없는 이유는 남자들은 다 지금 밖에 hey, 일하러 나갔죠. Hey you.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거지. Hey you. You over there. 남자들 다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없냐, 진짜로. 그래, 학자. 학자하고 안내인 찾아야 돼요. 안내. 안내인이 아니고 안내. 그냥 안내여야 돼요. 안내인이면 안 돼. 큰일은 원래 남자가 다 하잖아요. 네, 여자 안 하잖아. 제가 여염은 아닌데, 어, 여기 있다. 찾았다. 바이올렛. 나는 당신이 모험하면서 만나는 생소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충고, 내 충고는 당신의 전반적인 경험치를 올릴 수 있을 거네. 한 명 고용했죠? 자, 이제 학자 구하면 돼, 학자. 어딨냐? 여행가 학자 제발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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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세이브를 해놨다가 로드하면 되죠 이러면은 또 바뀌죠 마우님 겨울왕국 보러 가실 거예요. 겨울왕국 2 나온다고 hey, 그랬죠? 맞나? 겨울왕국 2? Hey,
Hey you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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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 하면 hey, 영어 공부 좀 될 것 같아 근데. 그죠?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왓츠. Hey, you over there. 오야, 목소리가 이렇게 굵어. Hey, you over there. 겨울왕국 2 내 개봉이라고요? Hey, 저 겨울왕국 그냥 겨울왕국 1도 안 봤는데 제대로. 이제 OCN인가 거기서 틀어주는 거 한번 조금 봤었는데 노래 나오는 거만 봤었어요. Let it go 나오는 거만 봤습니다. 이번에 무슨 노래 나올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디즈니 노래들 중에 좀 네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네 락 스타일의 네 여러분들 락 스타일의 약간 그런 네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빵돌이 같은 노래? 뭐야 강도야? 난 강도다. 음유신 필요 없고 학자. 자 학자 찾고 있어요. 학자. 학자가 물건 확인해 주거든요. 학자 있으면 되게 편해요.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You.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집시. Hey, you over there. 고문. Hi. 아, 잘못 들어갔네. 너냐? 학자? Hey, you. 자, 이러면 로드 해주면 되죠? 어메 네네 대마 없어 되면 나 로또 되게 마법 한 번만 써달라고. 저한테 먼저 쓸 건데요. 뭐야 이거 앨리스야 이름이? Hey you over there. 이름이 hey 앨리스. You over there. 앨리스 아니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네 광명의 CSI가 사라졌습니다. Hey you over there. 제 야방 며칠 전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드디어 광명의 이제 광명의 이제 그 CSI 광명 지부가 hey 결국 딴 데로 이주해 버렸어요. Hey, you over there. 광명의 CSI가 딴 데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Hey, look in the train. Hey, you over there. 뭐야 이 틀린 게임은? Hey, you over there. 말 그대로 틀린 게임입니다.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llo. 여러분들 영어 잘하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Hey you over there. 최모로 말 걸어 달라고요? Hey you. Hey you.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Hey you over there. 아 이게 우리 플레이어가 말 거는 거였구나. Hey you over there. 아. 난 또 왜 여자애들한테 말 거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나 했더니 네 아 플레이어가 말을 거는 거였구나. 나는 쟤들이 말하는 건 줄 알았어.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방금에 메이드 카페 차리자고요? 근데 메이드 카페 다 망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드 카페 다 망했대요. 아세요? 메이드 카페 다 망했대 그냥. Hey, you over there.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hey, 그거 you.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Hey you. 아니면은 Hey you. 그 메이드 카페가 다 망한 이유가 설마 네 hey, 그 메이드 네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그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메이드 카페 하면은 바로 네 Hey you over there. 바로 난리 나죠 그냥. Hey you over there. 수지 탐방하러 hey, 한번 가자고요. Hey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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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over there. 아, 학자 hey, 언제 나오냐, 학자. Hey, you over there. 학자를 찾아야 돼, 학자. Hey,
You over there. 학자를 찾아야 돼, 학자. Hey, you over there. 거지. Hey, you over there. 아, 이거 다, 네, hey, 역해들밖에 없어가지고, 여자애들밖에 없어가지고, hey, 이거, you. 네. 아무래도 hey, 옛날 시대 때는 이제 여자는 집에서 일하고, 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네,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학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거의 없겠죠? Hey, you 네. over there. 대서인. 대서인은 도대체 뭔 뜻이에요, 근데? Hey, you. 바니걸 카페 일본 가서 차리자, 이거 대박나. 얼마 전에 나온 코난 에피소드 중에 네 바니걸드 나오는 바니걸 카페 막 나오죠. 바니걸 카페에 유명한 아저씨가 미라니하고 코난 데려가요. 바니걸 술집에 미라니하고 코난 데려갑니다. 네, 미성년자 두 명 데려가요. 대박이죠. 일본이란 나라는 대체 어떻게 돼먹은 건지 네. 되게 개방적인 것 같아요. Hey, you. 거기서 바니걸 한 명, 네, 죽어버리죠. Hey, you. 얘 안 내네. Hey, you. Hey, you. 됐고. Hey, you. Hey, you.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아니, 진짜 없어. 왜 이렇게 없냐? 세이브하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코난이 데스노트 들고 다니는 거라고. 사실. 죽는 방법 같은 거 이제 다, 네, 해놓고 한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죽여놓고 한 다음에 그거 하는 거예요. Hey, you over there. 한 명한테 범행 뒤집어 씌우는 거야.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여러분들 학자 나오면은 hey, 말해주세요. 학자. 학자가 필요해 지금 학자. 지금 꼬붕 중에 hey, 꼬붕 중에 학자가 필요해 학자. Hey, you over there. 학자. Hey, you over there. What the fuck? 학자가 필요해야 돼, 학자. 학자가 있어야 돼. 이게 제 NPC 다시 고용하는 걸 왜 하고 있냐면은 아까 전에 한번 죽어가지고 애들 전멸해가지고 NPC들이 네, NPC들이 다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다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한번 전멸해가지고 그 뭐냐 NPC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Hey you over there. Hey you over there. Hey. Hey, you over there. 노예. 노예는 뭘 할 수 있냐? 그러고 보니까 노예의 특성 뭐냐? Hey, you over there. 난 내세울 만한 기술이 없네. 그러나 좋은 동료가 될 거네. 아, 네, 유미스 벨리니 안녕하세요. 노예는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Hey, you over there. 학자 나왔다. Hey, you over there. 트레이시. 트레이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트레이시? 뭐야 이거 맞아? 하나의 마법을 다른 마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웠다. 아, 뭐 게임의 나무꾼이에요? 오케이 가자. Here we go. 자, 여러분들 이제 저 좀 강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혼내주도록 할게요. 적들 혼내러 가볼까 한번? 이젠 좀 세졌겠지? 캐릭터들? 이젠 적들 좀 혼내줄 수 있겠죠? 모든 스탯 20 올려주는 꼼수를 왔다가 한번 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스탯에 20 올렸습니다. 일단 학자도 특성이 다 다른 거 아닌가? 똑같아요. 네. 학자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도라곤 동굴 들어가야겠죠? 도라곤 동굴. 드라군의 여기 나오는 적들 혼내줘야 돼요. 아하, 아하.
와,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저 왜 이렇게 세졌어요? 뿅. 아니, 그거 암? 레이싱걸 없어진 거? 레이싱걸이 왜 없어져요? 아이고, 듀! 자, 한 마리 남았죠? 예스! 갑옷들이 좀 하고 오라고요? 그래요? 갑옷이 다 부서졌어? 일단 애들 다 죽었으니까, 애들 다 죽었으니까 다시 올라갑시다. 아니, 어떻게 맵을 이렇게 만들어, 치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지금 트위치에 무한버퍼 걸렸다고요? 무한버퍼 걸렸어요? 트위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 껐다가 키겠습니다. 잠깐 껐다 키자. We need to leave now. 그, 엑스스플릿의 문제가 크거든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엑스스플릿을 한번 껐다 킬게요. 엑스스플릿을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을게요.